자, 그러면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일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마포역으로 도보 3분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공덕역을 이용한다면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고 1호선과 KTX가 다니는 용산역과도 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로와 인접해 있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마포구 도화동은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덕시장, 대형마트, 대형병원, 주민센터 등 편의시설을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인근 소규모 공원을 비롯해 마포 한강공원, 효창공원 등 녹지 공간도 풍부해 도심 속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서강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 학군도 우수해 거주 수요가 특히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마포구를 주목해야 할 이유, 바로 풍부한 호재입니다. 먼저 마포 역세권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소식인데요. 본 다세대 주택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있어 향후 재개발 수혜를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GTX B노선의 용산역 개통이 예정돼 있고 신안산선 2단계의 공덕역도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및 신노선 개통이 마무리되면 마포 중에서도 최고의 입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과 다양한 호재가 돋보이는 마포구 도화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강북을 또 대표하는 지역 중에 하나죠. 서울 강북 마포구로 왔습니다. 마포구 도화동의 주택은 또 어떤 곳일까요? 자,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전해주시죠. 네, 현재 마포구 도화동은 도시형 지금 정비 구역으로 재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접수가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결정만 내리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잘 된다면 개발은 상당히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도시형 재개발 물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5호선 마포역에서 도보로 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29.84에 대지면적이 19.74이고요. 1층에서 5층 건물입니다. 투룸이고 거실, 화장실, 주방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부분은 옵션은 시스템으로 다 갖춰져 있는데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이렇게 지금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고요. 준공은 다음 달 2023년도 6월 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매매는 7억 6,500입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건물은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그 역세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번화하고 많은 그 생활의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대로로 가서 완전 그 좌회전만 하면 좌회전에서 약간만 가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에 대한 부분, 거리에 대한 부분도 또 자동차 입지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마포구 도화동은 자동차의 도로가 되어 있는 그런 그 주택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이게 조감도입니다만 현재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스까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건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나눠서 보면 우리가 내부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금 현재 내부를 들어가면 거실이라든가 또 내지는 주방이라든가 여기에 거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수납 공간에 대한 부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의 수납 공간이 일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면적을 넓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여기 지금 그 옵션은 세탁기가 가로 바로 들어가 있고 또 냉장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모두 들어있어서 또 여기에 지금 전기 쿠다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몸만 들어가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샤워숍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창문도 놓여져 있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용하시기에 좋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새 건물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달 정도 되면은 준공이 완료되는 신축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즉 이 공간에 뭐 지금 옵션들도 가득 들어가게 되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그야말로 몸만 쏙 들어가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공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입지와 호재도 자세히 뜯어보도록 할 텐데, 자, 입지 여건 간단히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마포역에서 정말 가까운 역세권입니다. 자, 이 점 친절하게 좀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입지 여건이 어떤지 개발 호재까지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마포역에서 지금 현재 5호선입니다. 마포역에서 도보로 한 3분 정도입니다만 그 주변에는 이미 옆에는 용산이고 또 내지는 대흥동이고 여의도가 이렇게 겸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상당히 노른자위에 접해 있는 마포구 도화동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움직인다면 5호선 타고 지금 현재 시내라든가 또 내지는 강동이라든가 김포공항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공덕에 가면 4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 6호선이라든가 5호선이라든가 공항철도라든가 경의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통발달이라고 볼 수 있게끔 아주 자동차 전철에 대한 교통망은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가 생활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 이미 마포구라고 하면 한강변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죠. 이곳에는 직장인들의 인프라, 또 학교에 대한 인프라, 생활의 인프라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옆에 보면 상권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상권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있고 또 용산 쪽으로 가면 용산공원이라든가 용산가족공원까지 바로 곁에 옆에 있는 동이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대학병원에 같은 경우는 여의도 쪽으로 가서 있을 수 있고 또 내지는 서대문 쪽으로 해서 삼성병원까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형병원도 상당히 우리가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한강변을 얘기를 하는데 마포구는 거의 3분의 2가 한강변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에 접해 있는 나름대로의 지금 현재 중심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한강변에는 밤섬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야말로 축구장의 40배가 되는 아주 엄청난 크기의 이 밤섬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여의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세종문화회관, 제2세종문화회관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만 하나만 건너면 마포대교만 지나면 여의도와 지금 현재 마포구 도화동이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 이렇게 지금 마포구에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마포대교 지나면 여의도고 또 앞으로 가면 광화문이고 또 우측으로 가면 용산이고 또 내지는 좌측으로 가면 우리가 상암 DMC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남까지 놓여진다면 여기에 모든 우리가 직장인들이나 여기에 움직임에 따라서 얼마만큼 조건이 좋은 쪽으로 있느냐 또 내지는 유동인구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시세차가 있습니다만 여기 마포구 도화동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 1군에서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와 있고 또 여의도에는 호실 하나만 해도 이곳의 금융이죠.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고소득에 가지고 있는 그 금융타운들에 근무하시는 분들 연봉이 20억 30억짜리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는 정도의 대교 하나만 지나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기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포구 역세권은 도시형 정비 지역으로 지금 현재 한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형 정비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접수를 해서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만 이 부분이 콜이 떨어진다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곳의 역세권인데 이곳에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조합원들은 한 340세대, 신축까지 350세대라고 봤었을 때 여기 아파트가 49층짜리가 들어옵니다. 지하 6층에서 지상 40주층까지 오르는 그 1996세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큰 지금 현재 아파트가 계획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 주변에서는 제일 높은 아파트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마포구 역세권에 또 내지는 한강변에 이미 주변에는 아파트로 다 포진되어 있는 마지막 부지에 여기가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84제곱미터를 매입을 하신다면 분담금 없이 또 내지는 여기에서 현금까지도 보유해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아주 일반 그 지금 현재 분양권은 한 7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아주 이익률이 많은 그런 상태의 도시형 재개발 추진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와 같이 지금 현재 도화동 마포 쪽에는 또 용산역을 이용을 많이 하죠. 현재는 전철역 5호선을 개발하고 또 큰 역을 이용한다면 용산역을 이용하는데 GTX 노선, B 노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시내 또 내지는 수도권에 20분이면 닿을 수 있게끔 교통편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신안산선이라고 해서 거의 속도 250km로 달리는 아주 초고속의 지금 현재 전철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안산선이 지금 현재 2025년도에 1단계, 2단계로 나눠져서 1단계는 여의도까지, 2단계는 서울역까지 오고 있는 이 부분이 여기에 돈 들어온다면 더욱더 하나에 더 추가되는 그런 지금 현재 전철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 여건과 함께 개발의 호재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마포역에서 정말 가까운 지역이고요. 거기에다가 마포역세권 도시정비용 재개발 이야기부터 신안산선까지 이렇게 가득한 호재까지 안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점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가격은 여기는 그 마포구 도화동에 도시형 재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합원들은 340세대, 350세대 정도 되는 그런 상태고 새롭게 아파트 세대수가 들어오는 건 1,990세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재개발에 대한 부분과 청약을 한다면 중간에 분담금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분담금에 대한 부분은 해소시켜줄 수 있게끔 분담금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 또 내지는 일반 분양이 700세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서 이익배당금까지 받을 수 있게끔 된 아주 노른자유 같은 그런 도화동의 재개발 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매가는 투룸인데 7억 6,500이고요. 임대가는 3억에 3억 5천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실투자 금액은 4억 1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